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서 호수처럼 보이는 강. 원래 금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밭에서 놀고 도시락 까먹고 여기 와서 여기서 요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고 닭싸움하고 수영하고 놀던 곳이에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기 전 바로 이곳 공주보 상류지역 풍경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 사진이에요. 가을 사진. 이게 단풍이 든. 이게 무슨 명승이냐 그랬는데 진짜 명승 맞네요. 이거 보니까. 명승 맞아요. 이게 명승이에요. 명승이에요. 물이 깨끗하잖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 네. 지금은 모래톱이 사라지고 더러운 개흙이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강 공주보에 나와시는 분 우리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금강보에 물을 가두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허연했으니까 여기가 저 사람도 알지 마요. 허연했어. 고기가 다 떠가지고 없어서 고기가. 고기가 둥둥 떠서? 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똥물이지. 썩은 물 하수도. 물고기의 떼죽음은 열흘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강변마다 파리가 꼬이고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이 인복까지 동원해 수습에 나섰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우, 구역질이 웬만큼 나야지. 아이고. 아, 이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주선 분들이 이제 강 주변으로 이렇게 주워 놓으면 푸대자루에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50m, 30m 간격으로 쭉 한 16km를 계속 이렇게 쌓아 놓으셔요. 이제 인부들이나 이제 우리가 그 인력이 그 물고기 죽어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죽어나가면서 이제 그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배 바닥에 구더기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생겼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떠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런 게 좀 힘들었죠. 예,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에 물을 가두면서 여름에는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전에는 보기 힘들던 괴상한 생명체도 나타났습니다. 주로 고인물에 서식하는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물이 고이면서 강바닥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개흙을 퍼올리자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적이잖아요. 이게 개야. 숨네. 아니 다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실재렁이와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4급수 지표 생물. 강의 생태가 최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안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 걸른다고 쳐봐요. 네. 한 손으로 벗던 거 네. 최고 200마리까지 나왔어요. 한 4배. 한 4배? 예.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시궁창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금강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17년 11월. 환경부가 금강 상류 세종보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이거. 물이. 바닥이 보이고 물이 빠르게 내려가니까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새들이 와서 노는 거고. 보이나요, 새 두 마리? 어, 새. 저게 물대새예요. 물대새. 모래톱에서만 사는 새, 우리나라. 삐삐삐삐삐삐삐삐 소리나잖아요. 물대새 부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보문을 연 지 1년, 자연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떠내려와서 쌓인 모래들. 이게 이제 외가리 발자국.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래가 아예 또 달라요, 이렇게. 그냥 바람에도 날릴 정도로. 이렇게 눕죠,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